제21강 알아봐요 한시.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한문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한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 한시의 형식적 특징에 대한 지식을 배워봅시다. 즐겁게 한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21강 알아봐요 한시. 오늘 배울 내용은 첫 번째, 한시의 형식, 두 번째, 한시의 특징, 세 번째,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 그리고 확인 학습입니다. 첫 번째, 한시의 형식. 단원의 주요 내용은 고체시와 근체시, 오원시와 칠원시, 절구와 유시에 대해 알아보기입니다. 한시란 일정한 형식과 규칙에 맞추어 한자로 지은 정형시로 천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한자 문화권 국가에서 많은 작품이 만들어졌답니다. 한시는 먼저 성립된 시기에 따라 고체시와 근체시로 나뉘어집니다. 고체시는 옛고자를 쓴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근체시 성립 이전부터 지어진 한시로 형식이 비교적 자유로워 구의 수나 글자 수 운율 등의 제한이 없어요. 근체시는 가까울 근자를 쓴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고체시가 유행하던 시절보다 조금 더 가까운 시대인 중국 당나라 이후에 성립됐으며 고체시에 비해 형식이 엄격해 구의 수나 글자 수, 운율 등에 많은 제한이 있어요. 고체시와 근체시의 예를 살펴볼까요? 근체시인 최치원의 취하우중과 달리 고체시인 두보의 빈교행은 한 구의 글자 수가 일정하지 않은 것이 눈에 들어오네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한시 중에서 작품 수도 훨씬 많고 더 정교한 형식을 갖춘 근체시의 형식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근체시는 한 구의 글자 수에 따라 오원시와 칠원시로 나뉩니다. 오원시는 말 그대로 한 구의 글자 수가 다섯 자이며 칠원시는 일곱 자로 구성됩니다. 오원시는 주로 두 자, 세 자 단위로 칠원시는 네 자, 세 자 단위로 끼어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근체시는 구의 수에 따라 절구와 유시로 나뉘어집니다. 절구는 네 구로 이루어졌고 유시는 여덟 구로 이루어졌어요. 유시의 율자가 법률자이니 원칙대로 지은 시라 할 수 있고 절구의 절자가 끊을 절자이니 율시를 반으로 자른 시라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쉽겠죠? 절구와 율시의 예를 살펴봅시다. 최치원의 취하우중은 네 구로 이루어진 절구이고 황진이의 시는 여덟 구로 이루어진 율시네요. 근체시를 글자 수와 구의 수에 의해 두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 이를 종합하면 크게 네 가지 형식으로 정리됩니다. 먼저 다섯 글자인 구가 모두 네 개인 오원 절구, 일곱 글자인 구가 네 개인 칠원 절구, 그리고 다섯 글자인 구가 여덟 개인 오원 율시, 일곱 글자인 구가 여덟 개인 칠원 율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시가 확장된 개념인 배율이 있는데요. 밀다 뱃자를 쓴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율시를 밀어서 늘렸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네요. 배율은 글자 수에 따라 오원 배율과 칠원 배율이 있고 최소 10구 이상이며 많은 것은 200구 이상인 것도 있답니다. 두 번째, 한시의 특징. 단원의 주요 내용은 아분법, 그리고 대우법에 대해 알아보기입니다. 먼저 한시의 특징 중 하나인 아분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분법은 정해진 구의 마지막 자리에 중성과 종성의 발음이 서로 비슷해 운율감을 살려주는 글자인 운자를 배치하는 기법이에요. 시의 가군이나 힙합의 라인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네요. 그렇다면 초성, 중성, 종성은 뭐였죠? 한을 예로 들면 초성은 힝, 중성은 아, 종성은 니은이죠. 이처럼 비슷한 음가를 지닌 한자를 운자로 쓰는 기법이 아분법이며
이를 통해 한시를 낭송하면서 음악적 리듬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아분법이 적용되는 위치는 짝수구의 마지막 글자이며, 칠언시는 대체로 첫 번째 구의 마지막 글자도 음자를 사용하지만, 오언시의 경우는 첫 번째 구는 사용할 수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 한시 작품을 감상하면서 첫 번째 구의 음자를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송하 문동자 언사 체약거 지제 차산중 운심 부지처 우와 정제 초색다 성군 남포 동비가 대동강수 하시진 별류연연 첨녹파 아분법 때문에 한시를 낭송하면서 음악적 리듬감을 느낄 수 있네요. 또 다른 한시의 특징 중 하나는 대우법으로 나란히 이어지는 두구가 내용상으로나 어법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이때 서로 짝을 이루는 두구는 앞에 구를 출구, 뒤에 구를 대구라고 하죠. 예를 들어 산토, 고륜월, 강암, 만리풍. 두구를 보면 산과 강이 짝을 이루고 토하다와 머금다가 짝을 이루며 외로운 둥근 달과 만리를 불어온 바람이 짝을 이루네요. 절구에서는 대우법을 쓰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하지만 율시에서는 3, 4, 9와 5, 6, 9는 반드시 대우로 구성해야 한답니다. 세 번째,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 단원의 주요 내용은 기승전결의 4단계 구성에 대해 알아보기입니다.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은 기승전결의 4단계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구에서 제1구인 기구는 시상을 불러일으키고 제2구인 승구는 기구의 시상을 이어받아 확대하죠. 제3구인 전구는 시상의 변화를 주어 장면과 분위기를 전환하고 마지막 제4구인 결구는 전체 시상을 마무리합니다. 율시에서는 두 구씩 묶어 수암경미라고 부르는데, 이는 각각 머리, 턱, 목, 꼬리를 뜻하며, 절구의 기승전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상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참고하세요. 확인학습입니다. 오늘 배운 학습과 관련해서 간단한 문제를 풀이해 봅시다. 준비되었다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한시의 형식과 글자 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답을 찾았나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 다, 뒤. 오언 유시는 5자가 8구니깐 40자. 오언 절구는 5자가 4구니깐 20자. 칠언 율시는 7자가 8구니깐 56자. 칠언 절구는 7자가 4구니깐 28자가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와 나에서 설명하는 한시의 기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짝수구의 마지막에 중성과 종성이 비슷한 한자를 사용하여 한시의 음악적 리듬감을 살리는 것. 나, 한시에서 나란히 이어지는 두구가 내용상으로나 어법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는 것. 정답을 찾았나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가는 아분법, 나는 대우법에 대한 설명이네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한시의 시상 전개 과정은 시상의 변화를 주어 장면이나 분위기를 전환시킴. 정답을 찾았나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은 일반적으로 기구에서 시상을 불러일으키고 승구에서 시상을 이어받아 확대 발전시키죠. 그리고 전구에서 시상에 변화를 주어 장면이나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결구에서 전체의 시상을 마무리합니다. 제21강 알아봐요 한시 정리하기입니다. 화면에 제시한 내용을 보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21강 알아봐요 한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